계세요, 정석이 형. 목 좀 크네요. 딱 한 번 와봤거든요. 아, 경기. 네, 부모님. 반장님. 파이팅. 네. 온다 하나요? 네. 언제가? 12월 2일에 가요. 12월 1일. 파이팅, 잘 갔다 오고. 네. 알다시피 올 시즌 끝나고 12월 달에 상무 입대 해가지고 내년 시즌 다시 못하고 1년 반 열심히 하고 팀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갔다 오면 이제 뭐 모든 걱정이 없었으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잘 하고요. 네. 솔직히 일단 한마디 드리는 것 같아요. 상무 갔다 와가지고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주건 형이랑 전화했을 때 아, 네. 맞죠? 누군데요? 알아, 시간이 많아. KT에서 누구야? 저 동현이. 손동현? 형이 왜 왔어? 손동현이 데리고 오자. 손동현이 데리고 오자. 아니, 여기 같이 오고 싶어가지고 또 여기서 와. KT 손동현 선수 나와도 되나요? 보고 싶어가도 안 나봐요. 형 관련 없네. 어? 너 왜 여기 있었는데? 아, 저 영현이랑 같이 올라오다가 영현이 갑자기 전화 와서 인사하러 와야 된대 가지고. 그래서 왔죠. 그래서 왔는데 얼굴. 아, 상무. 상무 룸메. 야, 두산 오고 싶다고? 어? 중학교 원투펀치. 중학교 야, 두산 오고 싶다고? 동현이 두산 오고 싶다는데요? 와, 이거 케이지 이제 TV에 올라가겠다. 이거 나가면 야, 너 이경철 감독님 어? 실망하시면 어떡해. 근데 동현이가 원래 중학교 좀 더 맞지? 안 되겠다. 상무 이찬이형 썰 한번 풀어야겠다. 안 되겠다. 수고하세요. 야, 너 군대 안 갔다 왔어? 네. 그때 형 같이 할 때 재활이 막 했어. 재활하고 이제 막 시작할 때잖아. 맞지? 네. 2년 재활했어? 뭐를 던진 거야? 작년하고. 오자마자 재활했지 거의. 네. 맞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KT 유저에서 두산으로 오게 된 투수 김영현입니다. 솔직히 생각도 못했어서 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도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했고 저 또한 두산이라는 팀이랑 상대를 했을 때 정말 강팀이라고 생각을 했어 가지고 오히려 이제 두산이라는 팀이랑 상대를 안 하게 돼서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자신감 있는 피칭을 좀 선호를 하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상무를 가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다음에 두산 팬분들께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강이 형하고 중고등학교 선후배여가지고 지강이 형한테도 전화로 이제 축하한다고 잘 왔다라고 해서 직원 형들 중에도 KT에 있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 선수에서는 지강이 형? 일단 너무 환경이 잘 돼 있다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어서 제가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일단 와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끝나고 그 상무를 가야 돼서 익산에서 마무리 캠프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갑자기 기사 나고 전화 와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상무 그 이제 가서 동주 선수 네. 원래 아니요, 원래 모르는 사이였는데 같은 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정말 잘 던지는 친구라 상무 가서 많이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 오게 돼서 바로 이제 상무로 입대를 하지만 상무에서 좀 더 많은 발전을 해서 두산 팬분들께 승리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랑 좀 친한 캐릭터. 나인데 또 친한 사람들한테 이어가지고 아~ 운동할 때 좀 재밌게 하는 거 좋아해서 여기랑도 나중에 친해지시죠?
여기는 뭐예요? 베어스 TV. 아, 저 구독. 아, 구독이요? 구독이요. 구독이요. 근데 저 고등학교 때 베어스 TV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요? 그 스프링 캠프 가면은 피칭 하잖아요. 네. 양은지 선배가 막 조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진짜 많이 봤어. 잘해. 양은지님의 뒤치고 싶은데. 아, 저랑 제일 친한 형인데 익산에서 아~ 자기 차 없다고. 제가 원래 광주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 익산 들렸다가 아~ 형 데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럼 아, 지금이 올라가. 다음에 또 되면 뵙겠습니다. 아, 그 이거 의도하시고 입으신 거예요? 아니요. 몰랐어요. 아, 의지했다 하셔야 돼. 잘 보여야 돼. 그 1년 6개월 동안 못 보는데.